안녕하세요, 고다블입니다. 지금부터 군단의 심장, 초보의 몸부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다시 한번 플래티늄에 올라가기 위한 도전이 시작되는데요. 이번엔 순위가 8위에서 시작을 하니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플래티늄과 상대를 했을 때 승급시험에서 제가 승리를 해야 올라갈 텐데요. 봅시다. 돌개바람 맵에서 밍글링님과 프로토스로서 상대를 하게 되는군요. 지금 종족이 계속해서 지금 테란이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제는 이 초보의 몸부림의 단점으로 지적하고 계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2주 전인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플래티늄에는 올라가고 새로운 종족으로 도전을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아니면 시즌이 끝날 때까지도 승리를 하지 못한다면은 뭐 그걸로도 이제 변경을 할 테고요. 나중에 점점 두고 보죠. 이번 주에는 분명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마도 부디 준비 완료. 이번 것까지 찍어주고 그다음 이제 앞으로 나왔어야죠. 약간 시간이 늦을 것 같은데 타이밍이 딱 맞네요. 늦었을 거라 예상했는데 맵이 크니까 미리부터 정찰을 좀 보내야 되겠죠. 첫 번째 경기 항상 그렇듯 좀 애매한 정신 상태로 시작되니 부디 민망한 경기가 진행되지만 않았으면 좋겠네요. 완성이 되고 앞으로 나와서 일꾼 지금 생산하지 말고 앞으로 나와서 병영부터 미리 짓도록 하죠. 그냥 오케이. 프로브가 튀어나오는데 저희 병영 생산하고 있는 거 다행히 방해하지 않네요. 일꾼 지금 빼내가지고 상당히 귀찮게 견제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숨어서 뭐 하려고 하는 것 같지 않고 왠지 이제는 병영 짓고 있는 애 괴롭히러 갈 것 같은데 과연 오케이. 일꾼을 안 때리고 있어요. 지적하고 있을 필요는 없죠. 잘한다 잘해 왔다갔다 하면서 이렇게 뒤로 그냥 빠지고 있군요. 상대방이 저를 찾은 시간을 보면은 위아래 대각선은 잘못된 선택이었겠죠. 위 아니면 아래였는데 컨트롤 O 해주고 어떻게 하지? 올려보낼까요? 아니면은 애매한 상태네. 이렇게 하고 궤도 위성까지 가고요. 지금 프로토스를 상대하다 보니까 너무 빠르게 확장을 지려고 하지 말고 어느 정도 방어를 구축할 수 있겠다 싶을 때 이제 확장을 가고요. 상대방을 찾았습니다. 이제 인공 재워서 올라가고 있고 저쪽에도 파일럿이 하나 올라가네요. 수정탑이 마린 생산 또 해주고 뒤로 빠지죠. 궤도 위성 완성. 올라가는 시간대에 다시 충분히 광물이 부족합니다. 기지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있을 테니까요. 그냥 갖다 내고 있고 계속해서 가스 지금 두 개 다 확보했는지 확인을 하죠. 두 개 다 확보하고 있군요. 지금 최대한 빨리 불러오려고 하고 있네요.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건설 로봇 계속 쫓아 이렇게 이제 돌려보내고요. 그냥 저의 부족한 컨트롤로 안 될 것 같으니까요. 병영 하나 더 생산. 그 다음에 이참에 너는 빙글빙글 돌아다니면서 수정탑 오케이 이 녀석 제거했고요. 수정탑이 있을 것 같은데 역시 오케이 나이스. 상대방이 최소한 빠르게 공격 들어오는 거 견제 성공했습니다. 이번에 가스 이제는 한두 개 정도 먹어주고 보호구가 올라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추격자를 지금 뽑아가지고 빠르게 지금 이쪽으로 보내고 있으면은 쟤네 마린 두 마리가 어떻게 하지 약간 어려울 것 같은데 다행히도 저에게 들어오지 않고 있네요. 가스 확보해주고요. 업그레이드 준비 먹어주고요. 또 다 완성이 됐습니다. 두 개부터 생산하고 병영 하나를 짓죠. 오씨 밀려나고 있어. 병영이래 벙커.
컨트롤 3에서 업그레이드에 신경 쓸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 이제는 이 녀석이 기술실을 얘를 앞으로 내보내고 기술실 찍고 반응로를 입구를 막는 식으로 가죠. 보고 있는 거 보급고가 아니 업그레이드 두 개 1업 해주고요. 다음번에 스캔을 이제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중탑이 더 있는지 위쪽에 있는지 확인하러 가고 마린께서 생산 스캔 아직 부족하죠. 이쪽 이쪽 돌아다니고 여기 여기 발견될 가능성은 적지만 자, 병영을 더 지을 때가 왔습니다. 한 마리 아래쪽으로 다시 한번 견제를 가보고요. 만약 수정탑을 지었다면 근데 추격자 같은 걸 좀 이제 보강을 하고 있겠죠. 가스 이제 100 이상 있으니 공정도 하나 올리고요. 지금 상대방의 체제 맞추지 못하고 있지만은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지금 부드럽게 잘 이어가고 있어요. 로봇 공학 시설이 이제 올라가고 있고 여기에 일꾼이 한 마리 있네요. 한번 견제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는데 지금 흐름상 일꾼들 좀 이제 아래로 내려보내고 가스 뽑고 있는 애 한 명 실수로 빼냈네. 집어넣고요. 오케이. 젤다가 타워를 지금 뽑고 있는 게 잘 됐네요. 취소를 시키는 게 낫겠죠. 취소를 못 시키면 저야 좋죠. 나이스. 취소 못 시켰고요. 오 숫자가 근데 제가 지금 뒤로 빠지려고 하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스팀도 없고 차라리 모선 같은 거라도 잡죠. 최대한 피해를 입어야 됩니다. 한 마리 잡고요. 아 모선 뒤로 빠진 결국 다행히 이제는 얘 병영이 벙커가 있으니까 쉽게 당하진 않겠고 이렇게 되면은 뒤로 빼야 수리를 해야죠. 모선 잡고요. 잡고 빠지죠 다시. 이제 수리를 하면 되고요. 벌써부터 관측선. 이렇게 뒤로 빠지게 후퇴했고 일꾼 아우 다 그리고 수리해주고요. 어우 진짜 적극적으로 시스템카 한 마리 뽑고 이 찍혀있는 거 봐라. 오케이. 왜 이렇게 무리하는지 모르겠네요. 파수기라든가 질럿 한두 마리만 있었어도 저에게 상당히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공격을 넣을 수 있을 텐데 현재 저걸로는 뭔가 하기가 힘들죠. 아 그 다음 부기고 올려야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고 스캔을 다시 한 번 더 찍어서 이제서 1차 확장을 가고 있군요. 상대방 지금 굉장히 집중적으로 자신의 초반 견제를 성공시키려고 했는데 실패로 돌아가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제가 우위에 섰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맨날 잊어버리는 상대방의 관측선에 대한 견제 준비해주고 일꾼 생산 잊지 말고요. 보고 좀 있으면 지어야 되는 일이시죠. 두 개 찍고 여기 찍고 광물이 부족합니다. CG 탱크 한 마리 있으니 공격을 갈까? 와 이거 CG 탱크 뭐해? 못 통과하나? 제발 그렇진 않다라고 얘기해줘. 아! 네, 내려가게 만들어야 되겠네요. 보급관을 찍고 업그레이드. 와우 왜 둘 다 네가 지금 컨트롤 3을 지금 추가 안 했으니까 그렇죠. 이와서 이쪽으로 해서 반응로 너 띄우고 일꾼 생산 내려가고요. 일단 여기에 뭐가 있을지 확인합시다. 그 다음에 반응로 하나 더 짓고 거신이 튀어나올 테니까요. 고스트도 준비를 할까 아니라 가스가 지금 그런 것까지 허용할 만큼 남아있지 않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드롭 견제하고 스캔 한번 때려서 병력 좀 봅시다. 오케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병력 저 정도라면은 업그레이드 확장을 신경 써도 될 것 같아요. 컨트롤 6 해주고 5번 쉬프트 5 이렇게 찍고요. 부속 건물 완성. 다음은 누구니? 젤라가 타워를 지금 제가 확보한 걸 모르고 있는 것 같네요. 계속하세요. 반응을 짓고요. 아직 상대방이 거신을 준비해놓고 있지 않으니까
시작합니다. 프로브가 있네요. 보급대가 부족합니다. 네, 제거했고 보급고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그럼 미리 하나 더 찍고요. 그냥 광물이 부족합니다. 지금 예 이럴 줄 알았어. 멍청하게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예, 너무 많은 걸 지금 찍어놨죠. 어, 뭐지 이건? 와우, 아이콘이 희한하게 변했네요. 저로서는 예상하지 못한 보석 건물 완성. 웨이포인트 이제 이쪽으로. 아 이런 일꾼 이상한 데를 찍었네요. 네, 뭐 이제 내려가라 하고 다시 한번 스캔. 거신 한 마리 튀어나왔네요. 자 빨리 바이킹 숫자를 늘리고요. 전체적인 흐름이 제가 지금 앞서가고 있는데 예, 프로토스랑 항상 상대할 때마다 예, 너무 밀려난다는 듯한 상황을 겪어보니까 그게 여전히 유지가 될지. 보고 두 마리 더 생산해주고 업그레이드. 오케이 3업. 지금 벌써 3업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터렛 하나 짓고요. 의료선 완성. 네, 조금씩 압박을 6번. 바이킹 숫자도 늘리고 스캔을 한 번 더. 이게 병력이 다라면은 제가 그냥 스팀 쓰고 앞으로 들어가면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항상 상대방이 할 때마다 칭찬을 하고 있는 그 사용 전술 방법이 그냥 우위에 서고 있다면은 다급하게 하지 말고 실수할 수 있으니 천천히 그냥 압박을 시키면서 예, 그 격차를 그냥 다 벌려놓는 방식을 채택하는 거를 저도 해야 된다라고 매번 말씀드렸죠. 괜히 예, 지금 이 상황을 괜히 예, 뒤로 밀리게 만들지 말고 일꾼 전환시키고요. 좀 바이킹을 컨트롤 1. 계속해서 보호구 늘려주고요. 3업이 되면 그 타이밍에 공격을 들어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거신이래. 일꾼 웨이포인트 다 이쪽으로 찍고 가스 먹죠. 그쵸 이제 바이오닉 숫자를 더 이상 늘리려 하지 말고 의료선과 바이킹을 늘리죠. 드론은 돈 같고 지금 에너지가 많이 남아있네. 두 개 정도 불러와도 되겠다. 놀고 있는 너는 보고 계속 찍고요. 변신 시스템 작동. 변신 시스템. 아, 이런 저 병력을 제 병력 지금 발견했네요. 관측선 같은 건 없죠. 이렇게 이런 데 위치에 있어가지고 상대방의 병력이 접근해 오는 거를 좀 더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병력 계속 늘려 기술실 하나 추가. 바이킹과 의료선. 가스 확보. 오케이 저런 식으로 제 실수를 항상. 지금 3차 확장을 갔나? 아직 가려고 하는 듯한 타이밍이군요. 뭐야 들어왔어? 오케이 그냥 저거 다 없애버리면은. 아 이런 멍청한. 어 거신의 숫자가 4개나 있구나. 이런 바이킹 들고 들어갑시다. 바이오닉 다 뒤로 물러나고요. 공격 지금 추격자 다 잃었죠. 제발 붙어. 오 이런. 업그레이드 와이너. 어이씨 추격자의 숫자가 아직 많은데 다행히도 계속 뽑아져 들어오니까 무리하게 들어왔고 지금 제가 잘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지금 실수를 곳곳에서 지금 계속 해주고 있네요. 다행히 오케이 이 정도 병력이면 지금 3업이 예 지금 1업이 밖에 안 되네요. 밀어버리죠 이제. 물론 그 사이 병력 계속 뽑아져 나오고 있겠지만 저도 계속 뽑아져 나오고 있으니. 그리고 솔직히 지금 생산력을 더 늘릴 수 있었는데 내가 와서 4차 확장을 준비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일꾼, 여기에 일꾼들 병력 두 개 더 추가. 오케이. 아 이게 아니지. 5번. 네, 일군과의 겁을 먹을 전혀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지금. 아 근데 병력이 지금 모이고 있는 게 문제긴 하네. 없애죠. 업그레이드 차이를 제가 느끼고서 지금 상대방 이제 2업 들어왔기 때문에 바이킹 튀어나오면, 거신 튀어나오면 바로 잡도록 해주고 의료선과 바이킹 계속 생산. 오케이
뒤로 빠져. 오케이, 여기 위치 저에게 딱 맞고요. 지지. 준비했습니다. 오. 이번 편은, 이번 경기는 상대방 둘, 예, 저도 지금 깔끔하게 진행하지 못했지만 다행히도 제가 사용하고 있는 빌드가 많이 익숙해지면서 좀 여유를 가지고서 경기를 진행하다 보니까 잘 진행이 된 것 같아요. 뭔가 당황하지 않고 천천히 병력 생산하면서 나가면서 상대방이 공격 들어왔던 타이밍보다 앞서 제가 들어갔다면은 오히려 근데 제가 상황 판단을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아까 이제는 공격 들어갈까 말까 근데 이제는 차분하게 이미 제가 앞서고 있는 상황이니 차분하게 가자라고 하는 타이밍이 제 병력이 상대방에 비해서 한 두 배에서 세 배 정도 더 많았던 거진이 한 마리밖에 없던 타이밍이라 오히려 바이킹이 두 마리에서 세 마리밖에 없었지만 들어갔더라면 후반에 상대방이 병력을 모으고서 쳐들어왔을 때 그 상당한 피해를 입었던 거를 약간 위험했던 상황을 견제할 수 있지 않았을까. 추격자를 너무 제 병력에 바이오닉 병력 안쪽을 몰아넣었죠. 거신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추격자를 살려놓고 붙어 다니면서 그런 식으로 저희 바이오닉을 제거했으면은 예 업그레이드가 또 살리기도 했습니다. 저를 업그레이드도 살렸고 상대방이 1업일 때 공격 들어왔다는 부분이 예, 질러 단 5-6마리였나 그것들을 잘 제가 물리치고 그 바이오닉 피해 별로 없이 준비 완료. 이번에는 이 맵이 뭐였지? 그 상대방 저그였죠? 뭔 일 있어요? 약간 위험한데 바로 확장을 가기가 하지만 예 계속 지금 연습을 하고 있으니 광물이 부족합니다. 처음부터 입구를 막으려고 하고요. 저그이니까 한 3분 때쯤에 정찰을 가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오히려 사신을 이용할까? 이런 맵의 경우 사신 이용하기 좋은데 오케이 일꾼 생산을 그만두고 바로 병영 짓고 그 다음에 사신을 이용해서 최대한 상대방을 예, 시간 그 견제하는 방식으로 가다가 그러면서 확장을 가는 1차 확장을 가는 전술을 택하도록 하죠. 바로 가스 이제 올라가고 일꾼 다시 생산 갑시다. 계속하세요. 보자. 이거 찍어주고요. 처음부터 두 개로 올라갔으면 사실은 무리 없이 뽑을 수 있었겠지만 이거 마리는 한 마리 안 뽑고 기다릴까 그냥. 깜짝이야. 일꾼과 한 마리 일꾼 한 마리를 몸빵으로 이용해서 사신과 함께 가도록 하죠. 미리 일꾼 보내고요. 그다음에 컴온 50 베스트 가스가 부족합니다. 오케이 대군주를 지금 안쪽으로 내려 보내고 있군요. 그다음 이건 궤도 위성. 궤도 위성 올리고 저그가 뒤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을 견제하기 위해서 병영으로 막아 버리고요. 후방 지원 대기 중. 상대방이 어떤 전술을 쓰고 있을지 봅시다. 1차 확장 이제 거의 다 확장이 좀 약간 느린 것 같은데 3분 30초 때 예 지금 산란못을 빠르게 지은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기 찍고요. 3마리 정도까지 물론 제가 죽으면 안 되겠지만 빠지고 그 한 마리 내보낼 필요가 없었네요. 오우 오케이 떴구나. 오케이 이제 컨트롤이 주요한데 400 생겼을 때 확장 지을 수 있도록 신경 써주고 오케이 한 마리 내고 그만 사신 아직 살아있죠. 5번 오케이 두번 세번째 사신 완성 보호고 지어야 되냐 지금 이런 보호고를 여기다 짓고요. 네, 여왕이 올라왔을 텐데 여왕이 지금 떡하니? 아니네. 간다고. 알았다. 간다. 간다니까 좋다. 왜? 뭐 필요한 네. 거라면 누굴 처리해줄까? 지금 저 시야가 밝혀져 있다 보니까. 뭐예? 그게 근데 아니야. 공간을 지금 열어놓네요. 해볼까? 하늘에.
대대위성 생산 14 일꾼 한 마리 들고 있는데 병영 생산 들어가고요. 계속해서 저글링을 제거하죠. 네, 여왕 세 번째 걸 사신 들어왔고 이제는 웨이포인트 찍어서 방어에 집중하도록 하죠. 근데 동시에 지금 견제를 해야 되는데 병영 하나 또 올라가고요. 웨이포인트 찍고 사신들 요게 떡하니 지금 대기하고 있으면은 저에게 상당히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데 이렇게 지금 저글링을 통해서 견제를 계속 사용 이렇게 일꾼 한 마리라 잡고 나쁘지 않은 피해죠. 네 근데 이러다가 예 지금 엄청나게 신경을 못 쓰고 있죠. 지금 자원이 지금 넘쳐나고 있는데 복구가 필요하진 않네. 오 웨이포인트 찍고 난 못하는 게 없지. 그렇고 말고 물론이지. 오케이 세 마리면은 충분히 지금 도와주러 오지 않는다면 제가 빠지죠. 오케이 잡힐 수 있었는데 다행히도. 오케이 여왕 한 마리 잡고 얘네 지금 다 잃어도 제가 훨씬 이득이네요. 공장 올라가고 요 궤도기선 안 올라갔네. 광물이 부족한 상태구나. 체력 빨리 회복이 되길. 얘를 빨리 제거해주죠. 다행히 딴 애 공격하고 있어요. 빠지고요. 지금 일꾼이 저럴 줄 알았어. 오케이 견제가 지금 아주 성공적으로 잘 들어가고 있어요. 궤도 위성 가고 사실 이 멀티태스킹 진짜 저랑 맞지 않는 시프트 오 웨이포인트. 일꾼 빨리 더 제거하자 빨리. 지금 뭔가 지금 방어하려고 하네. 한번 해볼까? 왜 하늘에서 죽음이? 웨이포인트 일꾼 복고 업그레이드 완료. 복고 다시 컨트롤 빠지죠. 안돼 한 마리 잃었지만 여왕 또 잡고 오케이 이제 일꾼 저군 숫자 봐라. 오케이 지금 저의 컨트롤 뭐지? 네, 상대방이 정찰용으로 그 에너지가 엄청 쌓였을 것 같은데 지금 예 궤도 이상 지금 쓰질 않다 보니까 엄청한 빨리 잃어 뭔 일 있어요? 컨트롤하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예 지금 제대로 차라리 컨트롤 안 하고 제가 병력을 만들어냈으면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상대방이 지금 맹독을 안 만들었으면 지금 이 병력이면은 충분히 상대방의 병력에 압박을 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빼보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스캔을 준비합시다. 그리고 융합로 무기고 올리고요. 계속하세요. 보호법 미리 찍어놓고 맞다. 멍청한 예, 스팀을 연구하지 않은데 예, 제 병력이 지금 훨씬 더 강하죠. 그래서 뭐라고 가고요. 뭔가 제거하려고 컨트롤 1 찍어주고요. 얘네 다시 한번 스캔 오케이 일단 점막 최대한 뒤로 밀리고 오케이 나이스 지금 따로 지금 떨어져서 오려고 부속건물 완성. 지금 돈 남아들고 있는 거 봐라. 이러면 안 되지. 빨리 생산 반응로 보호구 하나 병영 하나 더 찍고요. 가스 확보해서 업그레이드 신경 쓸 수 있도록. 지금 마린 지금 엄청 오랫동안 안 보고 있는데 어떤 일을 당할지 걱정이네요. 보호구 가스 빨리 생산합시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호구가 부족,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병력이 모이는 거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맹독이 지금 준비되고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그냥 지금 아직까지 저글링밖에 없어요. 오케이 저 정도 거리라면 그리고 얘네 지금 들어오면은 어떻게 될지 아니요 지금 빨리 그냥 의료소는 빨리 지금 항상 이거를 지금 가장 조심하려고 했는데 지금 발생한 상황을 아직도 이러네요. 딱 저 상황을 돌려보내고요. Shift O 해서 이제 맹독에 대항하기 위해서 뭔가 좀 화염 기갑병이면 충분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아이고, 어 웨이포인트 이렇게 찍으니 일꾼들이 이상한 데로 가고 있었지. 오케이. 화양 기갑병으로 공격 가봅시다. 여기 일단 대군지 잡았죠. 컨트롤 1 해주고요. 불곰을 빨리 늘릴 수 있도록 기술실 이런 데 기술실 다 올리고 맹독에 대항하기 위해서 웨이포인트를. 오 마이 갓. 이 무슨 와 가스에 지금 9마리가 모여있는 불상사를 지금 만들어냈어요. 자 이제는 융합물 올라가고 뭐라고요? 그와 함께 여기는 저쪽으로 진압을 가고요. 스캔을 날려봅시다. 오케이 부화장을 저기서 하나 짓고 있네. 아 근데 저의 초반 견제 때문에 상대방이 좀 가시촉수를 기진에 지은 거는 저에게 지금 와서는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연구 완료가 이 연구 완료가 아니구나. 그냥 미리 그냥 찍고 와 렉 컨트롤 E 찍고 렉 렉 렉 이 렉이 잠시 녹화를 중단하고 한번 제대로 되길 빌어야죠. 녹화를 재개했습니다. 다행히도 30fps가 유지되고 있네요. 휴. 다행히도 체력 방 연구해주고. 아 또 이해가 안 되네. 렉이 왜 발생하지? 지금 아 딱 지금 격전 딱 지금 이 기습이 성공하냐 마냐가 이 경기의 승패를 좀 결정 지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타임인데. 아 로딩하는 게 줄어들면 화면 내 줄어들면 약간 오케이 22로 다시 올라갔고 34, 37로 오케이 오케이 약간 렉이 이제 감소한 것 같아요. 오케이 들어갑시다. 아 렉 신의 각오가 함께하겠다. 말씀하시죠. 탑승 준비 됐나요? 오케이 이거 잡자. 태우고 가는 건 불가능했지만 저렇게 빠져있는 사이에 이쪽으로 가고. 어 뮤탈? 아하 뮤탈 맹독과 뮤탈이라. 아, 누가 나 좀 구해줘요. 둘로 다 태워버려. 아유 한 번만 더 날려줬으면 좋았을 거야. 빠져주고요. 끝까지 쫓아올라나? 끝까지 쫓아오지 않네요. 이런 거 없애 주고 당연히 업그레이드 2업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아, 맹독에 대해서 제가 잘 대항만 한다면은 뭐 이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아! 렉 때문에 확장도 지어야 되는데 사실 아까 전에 뭐지? 공격 들어오면 뮤탈을 통해서 막 어떻게 할 그 기습을 지금 제가 대항하기가 불가능하죠 사실상. 이 렉이 워낙 심해가지고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모방 지원 대기 중. 오케이 이쪽에 확장을 지어놨으니 위쪽으로 가도록 하죠. 기다렸습니다. 아, 렉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데. 출동 준비 부족하다고. 건설로만 준비.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네. 이제 딱 들어오는군요. 업그레이드 완료. 네, 마린을 계속 늘리고 중간중간에 포탑을 짓는 걸로 버티려고 하죠. 얘네들은 희생양. 지금 마리 바이 뭐지 뮤탈이 지금 없는 틈을 타서 제가 상대방의 기지를 지금 초토화시키길 바래야죠. 마린 계속 늘려주고요. 인산 충분히 막을 수 있죠. 오케이 마린 뒤로 빠지자. 오, 다 태워졌어요. 오케이. 성공, 성공, 성공. 밀어버립시다, 밀어버립시다. 뮤탈 뒤로 빠졌죠, 지금. 기지 이거 터뜨리고요. 오케이. 업그레이드가, 예, 지금 등을 보고 있어요. 2업이 지금 이미 되어있기 때문에. 끝난 걸지도. 뒤로 빠지고 멍청하게 플레이하지 말자. 오케이. 다 같이 지금 들어오고요. 아, 멍. 예, 의료선의 스피드가 훨씬 빠르죠. 다 함께 가죠. 맹독으로 지금 체제 전환 타이밍을 못 찾고 있는 것 같고. 너 이거 뭐해? 들어와 빨리. 오 이런 지금 결국 다 잡혔잖아. 네, 그냥 뮤탈을 이용해서 이쪽을 들어오는 식으로 결정했군요. 오케이 지원군 왔고요.
탑승 준비됐나요? 언덕에다가 지뢰 설치. 네, 저 본진이 터진다 하더라도 충분히 지금 방어할 수 있도록 제가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승리한 것 같습니다. 후. 일단 맹독처 잡자. 아, 여기 지뢰 이거 혼자 살아 들어왔네. 업그레이드 완료. 오케이. 불곰이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케이. 강제 공격을 내리고 있군요. 저런 실수로. 빠지고. 이렇게 마린 늘리고요. 올라갑시다. 아이고, 이런. 승리! 후! 이번, 예, 지금 제가 선택하고 있는 빌드가 이제 많이 숙달이 된 거, 숙달이 되었다 라고 말을 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네요, 다행히도. 근데 이제 상대방의 초반 견제, 상대방이 이 해오는 초반 견제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아까 프로토스 경기만 하더라도 이제 익숙해진 것 같고. 근데 제가 패배를 하시는 분들의 실력을 만났는데 제가 승리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저랑 비등하거나 약간은 지금 운이 안 좋게 경기가 진행되시는 분들과 해서 승리를 거두는 듯한 느낌은 지울 수가 없네요. 마지막 세 번째 경기 들어가 보죠. 지금부터 다시 재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이번 영상을 보실 때 많은 엇나감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아무리 제가 편집을 잘한다 하더라도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 2TB 하드드라이브 용량이 지금 다 차버리면서 녹화가 중간에 끊겨버렸다는 것인데요. 다행히 지금 확인을 해보니 게임플레이, 방금 전에 있었던 게임플레이 영상을 다 찾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얼마 전부터 따로 게임플레이 녹화 영상과 프랩스를 이용한, 그 다음에 음악이래. 저희 그 말 녹화를 따로 하는 이 두 가지를 분리시켜서 지금 녹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방금 전에 예, 녹화를 중단한다고 해놓고서 이제는 다행히 프랩스는 재개했는데 그 사이에 그 예, 저희 말을 녹화하는 프로그램은 재개하고 있지 않았고 막 엉망입니다 지금. 이번 경기 페이스 저의 흐름이 완전 깨져가지고, 예, 단순히 그냥 게임을 즐긴다에 그치지 않고 저는 항상 이 녹화라는 걸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저에게 있어서 페널티가 작용이 되는 건 분명하죠. 그래서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편집이 잘 이루어져야 할 텐데. 어쨌거나 이렇게 되면은 예, 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냥 바로 지을 거 다 지워버리고 정찰 가죠. 이 맵은 사신 쓰기 좋았던 그 맵은 아니죠. 네. 지금 정신이 딴 데 팔려 있는 사이에도 충분히 제가 이 빌드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네, 잘 진행이 될 수 있을 정도일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네요.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플레이해도 원하는 대로 게임이 흘러갈 수 있을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 입구를 막는다라는 식으로는 가지 못했는데, 다음번엔 궤도 위성일 테고 미리부터 정찰을 입력해 놔서 나중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도록 마린 뽑고요. 내려와서 궤도 위성 짓지 말자. 이번에 보니까 이 정도 100밖에 차이가 안 나고 있는 상태라면 첫 번째로 그냥 예, 지어도 되겠어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다음에 일꾼, 마린. 네, 일단 내려서 마린을 만들도록 하죠. 오케이. 벌써부터 적이 올라가고 있으니 이렇게 되면은 빨리 병영 하나 더 생산해주고. 네. 가자. 자, 다들 들었지? 보호골을 지어야 되는데 어디에 숨었을까나. 잡았습니다. 말린 빨리 생산. 보호골, 궤도 위성, 온갖 것들.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오케이, 일꾼이 저를 쫓아오고 있네요. 아직까지 추격자를 안 만들었다는 얘기고, 제 전략을 봤으니 지금까지 프로토스 대체로 프로토스는 이제는 기지 하나로 해서 병력 총 생산을 하는데
엄연히 상대방이 항상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견제를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견제를 하지 않아서 항상 뒤통수를 맞는 게 상대방 또한 그냥 안정적으로 1차 확장을 가서 막 후반 막 공중 테크 유닛으로 갈 수도 있죠. 엄연히 항상 그럴 수 있다는 거 잊지 말고. 광물이 부족합니다. 벙커를 지읍시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이렇게 이제 가스를 생산해주고. 자, 다들 마린 가스 하나 더 병영으로 갑시다. 얘는 업그레이드 완료. 병영 3개면은 적은 숫자가 아니죠. 광물이 이렇게 추적자가 시야가 없는 걸 이용해서 올라오려고 하면은 바로 때릴 수 있게. 네, 저런 식으로 제가 항상 첫 공격을 내릴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병영도 벙커를 하나 또 짓고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을 초반 기습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워낙 지금 초반에 어설프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죽지 않도록, 중반전 지더라도 중반전까지 게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버틸려고 합시다. 아, 수정탑 앞에 보면 수정탑을 짓고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 마린 숫자라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추적자 숫자를 압박할 수 있겠는데. 예, 오케이. 아, 아쉽네요. 한 1-2초만 더 늦게 지금 판단을 내려줬어도 제가 공격할 수 있었는데. 보호구가 들어가야 될 타이밍인데 막히진 않았으면. 네, 막히지 않았고. 업그레이드 신경 쓰도록 하죠. 두 개 짓고요. 오, 이런. 오케이. 다행히 들어오기가 애매한 거를 애매한 거라고 알고 들어오지 않았는데. 여기 병영들이 짓고 포탑이 하나쯤 있어야 되겠는데요. 뒤에서 무슨 꿈 기습 공격을 해올지 알 수가 없으니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추적자 조합 가지고는 이걸 뚫 수가 없죠. 아니면 엄청나게 더 많이 만들지 않는 이상. 아, 그리고 기술실 위쪽에 하나 병영도 짓자. 그 다음에 방어 1업 들어가주고 여기 있네 누구니. 여기로 가고요. 아, 여기서 기술실 만들면 되겠구나. 에, 뭐 병영 많을수록 좋죠. 준비 완료. 자, 다들 들었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고 하나 더. 앞에 그냥 이제 초반 공격을 가해 예 포기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전 빨리 이제 공장이랑 의료선 테크로 준비를 해주고. 제가 지금 자본 영역에 있어서는 더 앞서가고 있을 것 같으니까요. 스캔을 날려보죠. 거신이 튀어나오고 있네요. 벌써부터. 와, 저의 지금 어떻게든 그냥 첫 번째 기지 하나 있는 걸로 저를 뚫겠다 라는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참나. 지금 이쪽으로 빠질 수도 있죠. 근데 네, 솔직히 여기 구멍이 있습니다. 뒤쪽으로 빠지라 하고. 뭔 일 있어요? 지금 사거리를 늘리면 미사일 포탑이 상대방이 좀만 실수해준다면 충분히 거신을 때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희망상일 뿐일까나. 일단 질럿들은 다 잡아주고. 아직 스팀이 안돼 있다는 게 지금 큰 문제. 오케이, 질럿 다 잡히면서 예, 거신도 상당히 데미지 입었죠. 사거리 업그레이드 안 해도 되는구나. 예, 역시 막아냈습니다. 하하, 옛날 치는 일꾼 멍청하게 뭐하는 거니. 가스 이제 두 개 얻어야 되겠고 빨리 의료소 공중 테크를 가야 돼요. 아예 뒤로 빠졌나? 팀이 완성되지 않는 이상 저걸 잡으러 가면은 왠지 거신이 뚜렷하게 튀어나올 것 같은 유인이라도 하죠. 아우, 그냥 예, 이제 뒤로 빠져야죠. 잘못하면 거신에 잡힐 수가 있으니. 오케이, 초반에 지는 거는 확실히 이제 잘 막아내고 있는데 그거에 그 반응으로 미리 짓고.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시프트 6 연구 완료. 일을 하러 가지고 미리 두 개 다 짓죠. 띄우고요. 아, 예, 불곰을 지금 만들어낼 수 있는 데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저렇게 다 쌓여버리네요. 아, 무기고 엉청한 업그레이드를 지금 못하잖아요. 이런 얘를 선택하다니. 운도 진짜 없지. 많은 일꾼 중에서 선택한 게 하필이네.
보석검을 완성. 오케이, 드디어 이제는 사거리 업그레이드 해주고 띄우고 내리고요. 오케이, 불공 하나 더. 이제는 거신만 들어갑시다. 아, 거신만 대항합시다. 보석검을 완성. 이번엔 확실하겠지. 이제는 상대방 아무리 지금 투자를 하려고 한다 해도 이제 1차 공격을 1차 공격이래. 그 확장 하나에 머무는 거는 포기했을 것 같은데. 예. 아, 그러면 의료선을 기습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밀어버리려고 할까?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확인하자 제발! 오케이, 업그레이드 안되고 있어요. 후. 제가 2업 정도만 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오케이, 거시 바이킹 2개, 그 다음에 의료선 2개. 의료선 조금이라도 있는게 좋죠. 보고 건설해야 된다. 아, 너희들 다 돌아갔니 벌써? 와, 빠듯하게 지금 잘 자원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일 뿐이죠.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고스트도 하나 뽑고 남아있는 가스 다 써버리도록 하고요. 어, 움직여 볼까요? 핵? 핵을 부족합니다. 사용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계속하세요. 무슨 일이죠? 한바탕 다음번에 돈 400 생기면은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좋습니다. 어, 좀 이제 해야 돼. 뭔가 하려고 해야 돼요. 이대로 있다가는 기다리고 있었어. 피가 말리기 날리다가 죽을 수가 있으니 좀 뭔가 하려고 해야죠. 여기 진료 한 마리가 있는데, 어, 거시 이렇게 확장을 이쪽에 지으려고 하죠. 예, 이럴 줄 알았어요. 고스트 한 마리, 그 다음에 의료선과 바이킹. 광물이 부족합니다. 상대방이 지금 자원만 충 근데 늦게 확장을 함으로써 고위 기사가 지금 제가 사실 가장 두려워하는 두려워해야 되는 유닛인데 고위 기사를 뽑아내기가 힘들겠죠. 가스가 지금 부족할 테니 확장이 워낙 늦어지면서 어떨는지. 자, 아, 뭐야, 이상한 걸 눌렀네. 광맥이 고갈되었어. 어, 고위 기사 지금, 예, 지금 뽑으려고 하고 있죠. 빨리 가야 됩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지금 타이밍이, 지금 제가 잘하면은 그냥 밀어버릴 수 있겠는데. 그만, 그만. 병력타. 거신 그냥 쭉 쫓아갈 수가 있죠. 지금 제 병력이면은. 그리고 그냥 공격, 강제 공격하고, 아, 스팀 쓰고요. 예, 상대방 너무 지금, 예, 흐름이 지금 저의 초반 방어가 성공하면서 깨지면서 이겼어요. 후. 초반 거신 공격. 물론, 아까 상대했었던 분들과 마찬가지로, 예, 제가 심하게 밀리시는 분들과는 동일한 선상. 어, 근데 별 5, 그 뭐지? 별이 상위 18이죠. 상위 8위에 계셨던 분이구나.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세 번째 경기, 세 개 경기 다 승리를 얻어냈네요. 후. 네. 이렇게 됐으니 오늘 영상에서 가장 제가 조심해야 될 거는 앞으로 용량을 미리 늘려놔서 녹화할 때 기술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고, 경기 내용에는 물론 부족한 부분은 항상 많지만은, 예, 지금 어떤 잘못된 길로 들어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길 따라 계속 가면은 내일, 약간 수요일 또는 금요일 내에 물론 승리를 해야 되겠지만 플라티늄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네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고달반이었습니다.